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시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 업고 31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도 좋은 흐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보다 40.28, 약 1.3% 오른 3096.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1899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93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3140선 직전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매도 논란을 부른 게임스톱의 한국판으로 불린 셀트리온과 HLB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국판 게임스톱 종목으로 분류된 두 종목은 어제 각각 14.5%, 7.2%가량 크게 뛰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장중 약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각각 4.2%, 1.8%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게임스톱으로 확대된 시장의 흥분된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과 환율 시장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코스닥도 전일보다 6.89, 약 0.7% 오른 963.8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와 달리 개인이 800억 원가량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 원, 24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1%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오른 1,117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